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미영 언니가, 우리 언니가 꼽아주신 인생 밥상이. 밥상이. 당시 그 두 딸들에 대한 그림이 담겨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음식입니까? 아! 김밥. 김밥과 김치찌개. 자, 미영 누님의 인생 밥상은 바로 김치찌개와 김밥이었는데 네. 이 음식들이 과연 인생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아, 저 음식이 다 저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손맛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음식인데 지금 저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거지만 저희 그 시대 때는 돼지고기도 비쌌어요. 진짜 많이 음식이 또 우리 저희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돼지고기 대신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에다 김치를 달달달 볶은 다음에 거기다가 오뎅, 덴뿌라 있죠. 어묵. 그거를 집어넣으면 지금도 우리가 오뎅 어묵 국물 시원하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으시고 그럼 고기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러니까는 구수한 맛이 나죠. 맞아. 어릴 때 김치찌개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애들 또 입맛에 맞춰서 제가 그냥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찌개를 해줬더니 네.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잘하시네. 그리고 김밥은 그 당시에 또 이제 오이하고 당근하고 뭐 들어간 게 없어요. 그거하고 뭐 노란무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밥을 한번 볶고 비벼서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그치, 한번 비벼주고 그러면 그 기름기가 또 이렇게 흘러나와서 밥이 맛있어. 너무 구수하고 맛있는 거야. 척척 뻑뻑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딸들한테 해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었을 때 예.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아이들이 제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그때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해준 거는 기가 막히게 맛을 알아맞혀서 그분이 해주신 건 안 먹고 제가 해주는 것만 먹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김치찌개하고 소풍 가면 제가 항상 싸주고 또 이따금 음식 간식으로 싸주던 김밥 예, 그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 제일 그게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어요. 맨날 눈물로 그냥 김밥 어쩌다 김밥 싸놓고 나 혼자 그냥 아이고 이거 우리 새끼들 먹이면 좋을 텐데 이러고 그러면서 드신 적도 있고 네, 김치찌개 이제 방송국 녹화하러 갈 때 좀 싸다고 또 김치찌개는 이제 툭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해먹는 음식이니까 할 때마다 애들 눈에 밟혀가지고 많이 슬펐다. 아이고. 지금 얘기하면서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습니다.